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야생동물을 치료하는 야생동물구조센터. 최근 야생 포유류들이 로드킬 외에 물림 사고로 구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자연에 의한 포식자든 아니든 고라니나 너구리를 이렇게 먹이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대형 포유류는 존재하고 있지 않아서 공격받아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다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가 새로 포식자로 저희한테는 인식이 되고 있긴 합니다.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들개. 이제 그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들개들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할지 걱정이. 그러니까요. 이게 개체 수가 자꾸 증가하게 돼요. 사람들이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들개의 개체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건 그러니까 한 마리가 간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찍혀있잖아요. 야생으로 내몰린 들개는 생존을 위해 본성에 의존합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 늑대일 때부터 만들어진 행동 방식이죠. 겹쳐 있는 거는 고라니 발자국도 있죠. 지금 얘네들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걔네 뛰어가는 모습의 발자국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아마 그 찍힌 것 같아요. 그다 갯벌을 지잖아요. 들개라 불리는 녀석들이 있는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사냥 흔적입니다. 사냥 흔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들개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얘네들이 개체수가 성장하면서 어미가 되고 먹이가 없다고 그러면 오지들을 공격할 수도 있을 거고 사람이 위협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지금 남아있는 거죠. 집에 오면 꼬리를 치며 반기는 반려견들. 살갑기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일까요? 반려동물 중 84%를 개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정말 끔찍한 사실은 이렇게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견이 주인에 의해서 버려지는 숫자가 매년 10만 마리에 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버려진 유기견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기계 소리 요란하던 군산의 공장지대가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기 때문인데요. 멈춘 공장의 빈자리를 활보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들개가 된 공장 유기견들입니다. 공장 정문을 지키던 거봉이, 직원들이 키우던 딸랑이, 거봉이 아들 동동이, 다리가 아픈 금동이. 그리고 늦게 합류된 건빵입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버려져 하나의 무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인기 만점은 작고 예쁜 암컷 딸랑인데요. 무리의 수컷들이 수없이 구애를 하지만 결국 딸랑이를 차지하는 건 무리의 우두머리 거봉입니다. 사람이 떠나고 폐허가 된 공장이 이들의 활동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만의 질서를 만들고 서열화를 하면서 무리는 체계적으로 더욱 커지고 있죠. 그리고 화려했던 공장지대는 사라지고 들개 무리가 활보하는 이곳. 야생 생활을 한 지 어언 2년이 되어가는 장이와 다니.
먹을 것을 찾아 이 동네에서 저 동네 다니며 영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실제로 제작진은 장이와 다니의 하루를 따라가 봤는데요. 옥구읍의 한 마을에서 시작한 장이와 다니의 이동은 반대편 만경강까지로 너구리의 영역보다 약 6배나 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들개 활동 영역, 우리가 행동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넓은 거로 추정이 되고 주로 이제 먹이를 먹기 위해서 그런 행동 영역들에서 활동을 하는데 이쪽 이 넓은 지역 하나만 쓰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 말고도 몇 개의 어떤 그런 그 행동 영역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구리 분장터를 발견했는데 네, 너구리는 좀 습성상 자기 분변을 일정한 어떤 지역에 이게 배설하는 습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너구리 똥이 많이 있고요. 중간에 이제 삭똥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너구리 똥하고 좀 다르게 생겼는데 이게 개의 분변 같아요. 이 개의 분변은 보통은 사료나 아니면 음식 쓰레기 같은 걸 뒤져먹는데 이 부분을 지금 보니까 이 구역에 무서울 게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개의 분변. 분석 결과 마을과 들판을 오가는 만큼 음식물 쓰레기와 사료, 야생동물의 깃털과 뼈 등 다양한 게 발견됐는데요. 들깨 역시 이쪽 생태계의 하나의 일원으로 외부에서 들어온 종으로 지금 같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생태계 자체의 어떤 균형 자체를 좀 깰 수 있는 좀 위협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도에서 사는 들깨는 어떨까요? 두 마리 뭐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저게 돼 있나? 고라니야, 고라니 잡아놓은 거. 두 마리 뜯어 먹고 있네. 먹이를 지키려는 듯 떠나지 않고 한동안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국제 보호종이기도 한 고라니. 이 고라니가 들깨의 단골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들깨는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고라니는 물론 멧돼지까지 공격할 정도죠. 그렇다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우리의 자연 생태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어린 새끼들까지 성장하여 들을 누빈다면 과연 들의 생태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동부야, 동부 이리 와, 닦아줄게. 이리 와. 자, 괜찮아. 봉구가 또 말썽입니다. 성견인데도 똥을 가리지 못하는데요. 똥을 닦아줄게. 옳지. 다른 개와 달리 겁이 많아서일까요? 완전 겁먹었네요.
보는 건데. 사실 봉구에겐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아가! 봉구를 처음 만난 건 지난해 5월. 5개월 가까이 먹이를 주다 10월 2일 봉구를 구조했습니다. 빠진 손톱은 봉구를 구한 영광의 상처입니다. 그 후 보호소를 매일 찾았다는 두명진 씨. 야, 얼음이냐? 여기 들어가 볼까? 무서워하네. 나 잘 안 무서워하는데. 그러니까. 아. 봉구와 같은 눈높이로 세상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봉구의 상처를 봉구의 시선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해야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결국 두명진 씨는 봉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똥구! 두명진 씨 집에는 봉구처럼 입양한 강아지가 네 마리 더 있습니다. 다들 사연 많은 유기견. 대부분 소형견입니다. 봉구만 다 자란 들개입니다. 로아야.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 다 큰 들개를 입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거 맛있는 이미 야생화된 들개는 다시 인간과 관계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쭈쭈! 찔러!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입양 46일째. 봉구야, 화장실 가서 싸면 안 돼? 어? 봐봐. 화장실 가서 싸면 안 돼, 봉구야? 봉구도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은 인간들이 너를 해하거나 공격하거나 나쁘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또 다른 세상은 너를 정말 가족으로 안아줄 수 있거나 너를 정말 개답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 그걸 한번 이제는 느껴보면 어떻겠니 하면서 좀 봉구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주인에 의해 버려진 유기견. 이들이 우리를 향해 짖는 이유. 그들의 최후 변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